폐가의 항아리. 폐가도 무서운데 항아리까지. 항아리. 예. 아,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1살 김재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17살 때 이제 학교를 자주 안 나갔어요. 담배 피우고 다니고 뭐 술 마시러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게 해라 해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도저히 못 버티게 있어서 데리고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목격을 한 건데 그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였죠. 아하, 궁금하다. 뭐지? 네. 2007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었던 재원 씨는요. 네. 일탈과 방황으로 부모님 속을 너무너무 썩이는 일명 불량 청소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군산시 시내에 살던 재원 씨 가족은 재원 씨와 친구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가게 딸린 집을 구해서 시골행을 결심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부모님은 장사를 하시면서 재원 씨가 딴짓 못하게 감시를 하셨죠. 제대로 걸려면 아주 숨막힌 때. 엄마. 엄마가 없네. 너! 어딜 또 기어나가려고 그래, 어?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집 앞에서 진짜 너무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와야 될 것 같은데 괜찮지 엄마? 또 우리 사이에 또 이렇게 괜찮잖아. 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엄마 잠깐. 아 잠깐만. 비즈니스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나가서 무슨 허튼지 안 돌아다니려고 그래? 응? 얼른 들어가. 아 들어가 얼른. 아유 얼른 들어가. 젊은 자식이 그냥. 한창 혈기 넘치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이 집에만 있으려니까 얼마나 조미수시겠어요. 그렇죠. 컴퓨터 게임이나 하면서 시간 죽여야겠다 했지만 실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아, 진짜 들어가라니까 진짜. 아우. 아. 그런데 창문 밖으로 웬 폐가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지어진 지 한 4, 50년쯤 된 건물 같은데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지 마당에는 부서진 가구, 뭐 벽돌 조각, 비닐봉지들이 막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대요. 동네 하나씩 꼭 있어. 맞아요. 사람 사는 건 아니겠지? 게임을 하면서도 계속 폐가 쪽으로 힐끗힐끗 시선이 가는 거예요. 근데 재원 씨는 보고 말았어요. 뭔가가 폐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 들어갔는데? 한참 살펴보는데 막상 고요한 거예요. 잘못 봤나? 다시 자리에 가서 앉으려는 순간 그 형체는 재원 씨를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무 무섭다. 들어갈 거지? 그래. 빨리 와. 들어가야지. 재원 씨도 여기 혼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쭈뼛쭈뼛 친구들 뒤를 따라갔어요. 아 귀신님 여기 계신가? 에? 아 대답 좀 해봐요. 같이 좀 가 좀. 경호가 갑자기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야, 아니 그래서 귀신 어디 있는데, 어? 어디 있냐고요, 쫄보 씨. 아 진짜 봤다니까. 아 지들도 보면 쫄 거면서 진짜 씨. 그때. 아 씨. 봐봐, 뭐 있다니까 진짜. 야 뭐야? 야 가보자. 야, 야, 야 빨리 빨리. 야, 같이 가. 하지 마.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친구들이 뭐에 홀린 듯이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뭐야? 그건 사람 머리만한 작은 항아리였어요. 뭐 있나 보다. 내가 한번 열어볼래? 야 이거 왜 열어? 야 그냥 냅두고 나가자. 어? 야 이씨 하지 말라니까. 진짜 딱 봐도 불안하게 생겼는데. 야 가자 그냥. 가자. 아 쫄보 진짜. 아 그냥 한번 열어보자. 궁금하잖아. 야, 야 빨리 열어봐 열어봐. 뭐야 이거 종이 있는데? 야 뜯어봐. 아, 하지 말라니까 그냥 가자. 뜯어봐봐. 자. 아. 뭐야? 뭐야 이거 안에 뭐 있는데? 더 찢어서 봐봐. 아 뭐야 뭐 있는데? 뭔데? 잠깐만. 그 안에 있는 건 수천 가닥의 긴 머리카락이었어.